어떤 스포츠 종목에서건 한 선수의 개인적인 역량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팀의 전술 전략처럼 시스템적인 측면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농구에서도 역시나 감독들의 지략 싸움이 상당히 흥미롭고 그들이 내리는 한 번의 결정에 팀의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몇몇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선수들은 마치 감독처럼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사람들로부터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능력이 최정점에 달해 있는 선수들은 그 선수가 곧 팀의 전술 전략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데요. 다섯 개의 포지션으로 구분되는 농구 경기에서 특히나 경기 운영 능력이 필수적인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 이런 선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죠. 현재 포인트 가드로 칭송받는 크리스 폴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는 팀마다 그 팀을 플레이오프 컨텐더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한 선수가 많은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스포츠인 농구에서 경기 운영 능력은 정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90년대 후반 빅리그에 나타난 이 선수도 높은 전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 그리고 적시적소에 패스를 뿌려줄 줄 아는 이타적인 마인드까지 갖추었던 메인 볼핸들러였고 정확한 점퍼와 3점슛까지 장착했었던 훌륭한 공격수였는데요. 2000년대 초반 리그에 센세이셔널한 바람을 몰고 온 한 팀의 사령관을 맡았던 남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그는 바로 마이크 비비입니다. 신장 186cm, 체중 85kg의 피지컬적으로도 안정감 넘쳤던 그는 1978년 5월 13일 미국 뉴저지의 체리힐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전 NBA 선수였던 아버지 헨리 비비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농구를 접하기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죠. 비비는 학창시절부터 좋은 실력을 인정받아 고등학교 때 미스터 바스켓볼 상을 수상하고 전미 최고의 고교 유망주들만 모인다는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대회에도 초청받는 등 아주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졸업 후 농구 명문대인 애리조나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독인 루트 올슨의 지도 아래 신입생 때부터 주전 가드로 활약했고 13.5득점, 5.2어시스트, 2.2스틸의 신예답지 않은 활약을 펼쳐보였는데 놀랍게도 비비는 팀을 1997년 NCAA 파이널 무대까지 올려놓았으며 그곳에서 만난 강호 켄터키 대학교마저 물리치고 애리조나 대학교 역사상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팩10 올해의 신입생에 선정되죠. 2학년이 된 97-98 시즌에도 여전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비비는 결국 팩10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게 되며 더 이상 대학 무대에서 보여줄 게 없다고 판단해 1998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합니다. NCAA 우승에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은 비비의 주가는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아 있었고 1998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1픽이자 전설의 포켓몬으로 불렸던 마이클 올로어 캔디 바로 다음인 2픽으로 밴쿠버 그리즐리스의 지명을 받으며 빅리그에 입성합니다. 당시 밴쿠버는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약체팀이었기 때문에 비비는 곧바로 주전 포인트 가드 자리를 꿰찰 수 있었는데요. 평균 13.2득점, 6.5어시스트, 1.6스틸로 꽤 준수한 활약을 펼치긴 했으나 NBA 3점 거리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득점에서의 기복이 다소 있었던 루키 시즌이었습니다. 그래도 올루키 퍼스트 팀에는 이름을 올릴 수 있었죠. 소포머 시즌과 3년차 시즌에는 평균 8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뿌려주는 안정감 넘치는 경기 운영에 3점슛 성공률도 대폭 끌어올리며 점점 더 자신의 단점을 보완시켜 나갔던 비비. 하지만 밴쿠버는 만년 하위팀을 전전하고 있었고 흥행에 실패한 그리즐리스는 2001년 오프시즌 맨피스로 연고지를 옮기기까지 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죠. 그래도 다행히 비비는 최악체 팀을 벗어나 커리어 두 번째 팀인 세크라멘토 킹스로 트레이드되면서 밀레니엄 킹스의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화이트 초콜릿 제이슨 윌리엄스를 보내고 비비를 영입한 세크라멘토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선보였고 팀의 에이스 크리스 웨버, 극세사 3점 슈터 페자 스토야코비치, 센스 넘치는 컨트롤 타워 블라디 디박, 전문 수비수 덕 크리스티까지 주전 5명 모두가 아주 고른 활약을 펼친 결과 2001-2002 시즌 무려 61승을 거두고 서부 1위를 수성해버리는 역대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게 되죠. 세크라멘토는 당시 3핏을 노리고 있던 샤키로닐 코비 브라이언트 원투펀치의 레이커스를 막아설 유일한 팀으로 거론되었을 정도로 막강했고 결국 2002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이 두 팀은 진짜 최강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비비는 시리즈 5차전 게임 위닝샷을 터뜨리는 등 강심장 클러치 능력을 갖춘 선수로 기억될 만큼 인상적인 활약과 함께 정규 시즌보다 월등히 좋은 공격력까지 보여줬으나 팀 도너의 심판의 승부 조작 사건으로 명승부에 먹칠을 하고 말았고
세크라멘토는 마지막이었던 7차전에서 패하며 너무나 안타깝게 플레이오프를 마쳐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비비는 2002년 오프시즌 7년 80.5밀리언 달러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세크라멘토 구단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고 다음 2002-2003 시즌 더 정교해진 외곽슛을 바탕으로 세크라멘토를 이끌었지만 부상에 신음하면서 55경기 출장에 그치고 말았죠. 물론 정규 시즌 59승이나 거두긴 했지만 2003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2차전 경기 도중 크리스 웨버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아쉽게 7차전 접전 끝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꾸준히 득점력을 상승시킨 비비는 2005-2006 시즌에는 평균 20득점을 넘기는 활약까지 펼치는데요. 그동안 세크라멘토도 꾸준히 플레이오프 무대는 진출했으나 2004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선 늑대대장 케빈 가넷이 이끄는 미네소타 팀볼브스에게 3대4 패배, 2005-2006년 플레이오프에선 1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계속해서 1-2라운드의 늪에 빠져 서부 컨파 구경은 할 수 없었죠. 그렇게 결국 2007-2008 시즌 도중 커리어 세 번째 팀인 애틀랜타 호크스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이제는 30주를 바라보고 있는 비비였기 때문에 서서히 기량이 하락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감, 이타적인 마인드,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난 리더십은 여전해 애틀랜타에서도 주전 포인트 가드 자리를 지켰습니다. 애틀랜타도 비비가 팀을 이끄는 동안은 계속해서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의 위치는 유지했고 구단도 그의 활약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2009년 오프시즌 3년 18밀리언 달러 연장 계약까지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30세가 넘어가면서 급격한 에이징 커브를 겪은 비비는 결국 10-11 시즌 도중 워싱턴 위저즈로 트레이드, 그리고 그곳에서 단 두 경기만 뛰고 우승을 위해 바이아웃하면서 최종 목적지인 마이애미 히트로 가게 되는데요. 당시 마이애미는 빅3가 뭉쳤던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우승 반지가 절실했던 비비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고 2011년 플레이오프에서 생애 첫 파이널 무대까지 밟으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까지 단 4승만 남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독일 병정 더큰 오비츠키가 이끄는 댈러스에게 제대로 참교육당하면서 2대4로 패배, 코앞에서 우승 트로피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유계약 선수가 된 비비는 뉴욕 닉스와 1년 계약을 체결해 11-12 시즌을 맞이했고 그곳에서는 제러미 린의 백업 포인트 가드로 아주 제한적인 시간만 출전하다가 2012년 플레이오프를 끝으로 14년 NBA 커리어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정확한 3점 슛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으로 가는 팀마다 플레이오프 컨텐더로 만들었던 마이크 비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가 신인이었던 98-99 시즌 올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된 것 이외에 단 하나의 수상 이력이 없다는 것, 특히 올스타에 한 차례도 뽑히지 못했다는 것은 다소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시절 자신과 트레이드되어 늘 비교되던 제이슨 윌리엄스는 마이애미에서 결국 우승을 차지했지만 비비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도 보면 NBA 우승은 정말 타고난 운이 있어야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은퇴 이후 아마추어 어슬레틱 유니언에서 코치직을 맡았고 섀도우 마운틴 고등학교에서는 어시스턴트 코치로 근무하다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잠시 물러나 있기도 했죠. 다행히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되면서 현재는 힐크레스트 사립고등학교에서 코치로 역임 중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